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여초 N번방 사태가 터졌죠. 정확하게는 84만 회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의 여초 사이트 여성시대에서 터진 건데 참고로 여긴 온갖 범죄 소굴입니다. 나무위키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만 스크롤을 한참 굴려야 돼요. 하여간 이번에 터진 여초 N번방 사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남자들 신상을 털어서 자기들만의 암호로 대화하면서 조리돌림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 남자들의 사진까지 공유하고 개인 신상 정보까지 유포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려놓고 어디가 커서 스카웃을 받았다느니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빠꾸 없이 공유하죠. 그리고 그 밑에 댓글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조리돌림을 합니다. 얘는 또 자기가 인스타로 받은 사진을 올리고 제멋대로 품평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 사진들은 전부 모자이크 없이 올라왔었던 사진들이에요. 자기가 만나보기 전에 미리 만나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여시도 있는데 웃기게도 그 와중에 만나본 애가 또 있습니다. 얘는 자기가 만나봤는데 별로라면서 공유하고 그 밑에 댓글에선 자기도 만나봤는데 남성성 제로에 땀내나고 말하는 것도 찐따 같다며 욕하고 한 흑인 스트리퍼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고 먼 성남의 파일럿 신상도 공유하고 얘는 누군지 아냐고만 물어봤는데 언제 서울 오는지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국적을 물어봐도 댓글에서 바로 알려주죠. 신상 공유를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키랑 나이 사진을 올리면 다른 여시의 호기가 줄줄이 달려요. 또 아무나 마음대로 사진 하나를 퍼와서 올리면 바로 조리돌림이 시작되죠. 그 외에도 이렇게 노트에 정리를 해둔 내용도 있는데 이름은 물론이고 인종의 나이까지 분류해서 특징이랑 후기까지 써놨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적혀있는 남자들은 미군이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미군? 그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인 거죠. 전에 여성시대에서 투표를 했던 게 있는데 한국군에는 안 고맙다가 98%, 미군이 고맙다에는 78%, 위문 편지를 쓴다면 차라리 미군한테 쓴다가 98%, 전쟁 나면 한남들은 울면서 빤스러 난다가 99%, 그에 반해 미군들은 용맹하게 싸울 것이다가 90%. 참고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전부 만 명이 넘어요. 근데도 저렇게 몰표가 나온다는 거. 암튼 그래서 투표랑 이번에 한 짓이랑 보면 완전히 반대죠. 아니 언제는 고맙다며 전쟁이 나도 지켜줄 것 같다며 그래놓고 신상 정보를 퍼뜨리고 조리돌림을 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니까 결국엔 쟤네들은 단지 한국 남자들을 욕하기 위해 미군이 좋다고 투표한 것일 뿐이지 진짜 미군한테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애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언행일치인 게 맞는 게 평소에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도 외치더니 정말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하여간 여초 행동력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물란하고 더럽게 노는 거야. 지그들 세상이니까 그건 뭐 모르겠는데 저렇게 개인 신상 정보까지 유포하고 박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거기다 미성년자까지? 이건 뭐 미친 거지. 만약 이런 일이 남초 사이트에서 터졌다고 해봐. 바로 사이트 관리자랑 회원들 싹다 조사받으러 가겠죠. 근데 여초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어때?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공론화도 안 돼요. 지금껏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졌었는데 싹다 묻혔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언론 쪽도 죄다 먹힌 거라고 봐야겠네. 그러다 이제 이번에 이례적으로 기사가 뜬 겁니다. 더럽다 욕하더니 84만 명 모여 남자 나체 사진 돌려본 여성판 N번방 84만 커뮤니티에서 여성판 N번방 외국남 나체 사진 올리고 성희롱. 참고로 저 기사를 쓴 권선미 기자는 무려 여군 출신 기자라고 해요. 누구처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게 진짜 걸크러시가 아닐까. 그리고 이걸 본 여초들의 반응도 웃긴데 실제 N번방이랑 수위가 다르니 물타기 하지 마라. 그냥 데이트 어플 후기일 뿐인데 왜 문제 삼냐. 이러면서 N번방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엄연히 실제 N번방 사건이랑은 다르긴 해요. 실제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협박해서 몰카 찍고 유포한 거니까. 근데 그냥 데이트 어플 후기일 뿐이라는 말은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다. 쟤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데이트 어플 후기면 상대의 사는 곳이나 나이, 이름에 얼굴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뿌리고 다니지 않아요. 결국에 보면 물타기는 자기들이 하고 있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인다는 거. 그니까 똥이 되느냐 설사가 되느냐의 싸움인 건데 자기들끼리 우긴다고 한들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근데 뭐 이거 보면 딴 건 몰라도 쟤네들 인생 난이도는 겁나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여성판 N번방의 화들짝 주한미군 법적 대응 검토. 회원 84만 4천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여성 커뮤니티가 여성판 N번방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다수 피해자가 포함된 주한미군이 이 사태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이 사건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외에도 수사를 통해 몰카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카메라 등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그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될 수 있는 다른 혐의점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판 N번방 사건은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미군을 건드리니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그 권선미 기자 기사예요. 뭐 통쾌한 소식인 건 둘째치고 진짜 국제망신이 따로 없죠. 참고로 미국은 미성년자 건드리는 거에는 얄짤 없는데 만약 국제소송까지 가면 진짜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걸 본 여시에서의 반응도 상당히 격한 상황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N번방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미친 거 아니냐, 여군 출신 기자가 왜 그러냐, 하나도 안 무섭다, N번방이랑 비교하니까 열받는다, 뭘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거냐, 기자 애쓴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다고 해요. 도대체 범죄 저지르고 나서 화난 이유가 뭘까? 참고로 여성시대 사이트 가입 방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신분증이랑 함께 셀카를 올려야 합니다. 겁나 폐쇄적이죠. 저런 곳에 저렇게까지 해서 가입해서 기껏 한다는 짓이 남염이라니 얼마나 남자를 배척하고 싶어 하는지가 여실히 느껴지는데 중요한 건 한마디로 여신은 실명인증 사이트라는 겁니다. 그니까 털면 싹 다 잡아놓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기사도 거의 안 올라왔었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 거 보면 누구 말 맞다나 확실히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론화가 돼서 한번 싹 다 털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과연 진짜 그렇게 될지 아님 또 여느 때처럼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고 끝날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암튼 오늘은 셀프로 자기 인생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 안달난 국내 최대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에서 터진 역대급 사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이건 새발의 피고 공론화 시켜야 할건 아직 한참 남았다.